종아리가 너무 아프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어머니! 짜자잔! 아, 네, 오셨어요? 네, 점심 하실게. 다리 괜찮으시고요, 이제? 다리 안 아파요. 계속 다리가 막 저리시고 아프다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하고 나서? 네, 하나도 자, 어머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슬레이트 박수요.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두 달 됐죠? 네. 어머님 아프지도 않고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하디 정맹이. 정맥내 레이저 폐쇄수. 폐쇄수. 아, 이거 어려운데, 어려웠구나. 정맥내 레이저 폐쇄수. 이번에 그럼 받은 수술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아... 뭐죠? 나도 이름 잊어버렸어. 잠시만요. 저 전화 한번. 수술 이름을 보통 외우고 다니세요. 작전 타임! 저녁에 잠을 자잖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발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종아리가 너무 아프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근데 이제 예수병원에서 약을 갖다 먹어도 편치가 않더라고요. 갔다가 예약을 해놓고 다시 나왔어요. 무서워가지고. 어머니 그때 수술 바로 받기 전에 제가 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안 올라오고 있는데 영상 깜짝 놀랐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저도 울었어요. 율리아양은 어땠어요?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어머니 수술을 통해서 고부지간의 사랑을 또 느끼고 또 서로의 마음을 더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처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술할 때 아무 통증은 없었어요. 아, 국수마취를 했는데 그냥 여기 이제 들어갈 때 그때만 저기 했지 그 아프지는 않았어요. 벌벌벌 떠시면서 들어갔는데 야, 나 다 끝났다 야. 어머니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맞아. 신기하셨죠? 수술하자마자 그런 게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난 정말 수술한 건가? 그냥 나와서 막 걸어다니시니까 가만히 있게 제가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이거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러면서 항상 며느리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저 이렇게 너무 다리가 편하고 너무 아프지도 않고 저녁에 잠도 잘 자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원장님 사랑해요. 어머니 걷는 게 한걸 편하신가 봐. 막 이제 뛰댕기시겠어. 너무 좋아. 어머니 수술해서 너무 좋으시죠? 아, 다른 사람들도 이 수술 꼭 받았으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해. 우리 어머니 뛰는 거 아니야 지금? 오, 달리기도 하셔. 어머.